지금도 여러분 속에 생각은 이거밖에 없지요. 어떻게 하면 돈을 한번 벌어볼까? 지금도 여러분 속엔 요거밖에 없지. 어떻게 하든지 한번 뭘 해보려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한번 이용해 보려고. 누구까지? 하나님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려고 그랬지.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 보고 야 이삭 있구나. 야 이놈아 순서를 바꿔. 순서를. 너 속에 내가 이거부터 하려 그랬다. 너 속에 내가 좀 들어갈라 그래. 너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좀 좌정하려 그런다. 그거부터 좀 만들어 타오. 만들어 주면 이쪽 일은 내가 한 방에 할수 있어. 하루아침에 내가 너를 세계 열방 위에 띄울 수 있어. 나는 전능자야. 나는 여호와야. 엘로힘이야. 엘살다이야. 아도나이야. 나는 절대자야.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지었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자는 대로 이쪽 일좀 해다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의도야. 성경의 모든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이 구조를 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여러분 이걸 지금 여러분 우리 1월달 달력에다가 전 세계에서 달력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아멘 안 하지?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달력이 제일 좋아. 내가 지금 달력 1월달에다가 이거 지금 동그라미 3개 그러는 거 봤지요? 1월달에 달력이 있는데 이걸 말이야 막 달라고 난리야 달라고 난리 막 나한테도 막 달려 만나는 사람들 우리 당회장실에 와서 보고 저게 뭐예요? 달력이야 그래. 아이고 하나만 주세요 막 하는 거막다 달라 그래. 목사님도 다 달라 그래고. 줘봤자 이게 뭔 뜻인지 아무 해독이 안 돼요. 아무 해독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명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뭔지 아무 해독이 됐어. 달력만 보고 아침 저녁 달력 보고 이게 아무 해독이 돼. 아무 해독이.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속에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죠. 아버지 형상을 회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속에 아버지의 형상이 보이게 하라. 예수의 형상이 보이게 하라. 성령의 형상이 보이게 하라. 이쪽 일은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해버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3대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반무당이고 그렇지만은 나는 당대 나 혼자 서울에 공부하러 왔다가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이모님이 날 전도하여 내 이모님의 은혜로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를 만나고 그런데 저는 이걸 눈을 빨리 떴어요. 이 성경의 구조에 대하여. 그러니까 난 남들처럼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나는 바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이 여기 있구나 해서 난 여기를 붙잡고 승부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 공부할 때 나는 이공사한 거예요. 이공사. 아멘. 다른 사람들이 막 열심히 뭐 다른 거에 막 이거 자기 유명해지려고 자기 출세해 보려고 막 이거 열심히 할때 나는 내 속에 예수 형상 이공사를 했다고 했더니 이게 안타가 됐어. 홈런이 됐어. 삼루타 됐어. 말로 홈런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저를 늘리라 그러죠. 막 확대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오래 지나고 1년 동안 이공사 부지런히 했어. 오래 지나고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쪽 일이 일어나도록. 이쪽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해. 믿습니까? 다시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손잡고 자,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아멘. 앞뒤로 다시 해봐요.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아멘. 예수 나의 왕이여 불러봐요. 자,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진짜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 한번 올라가서 주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세요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 올라가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세요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찬양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올라가겠어요. 예수 우리 왕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 아버지 왕이시 다스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아멘. 왕이신 예수여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삼위일체의 좌정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을 확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은 좌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가 아니고 천지 창조할 때 첫째, 둘째, 셋째 그때만 아니라 이번 한 주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셨지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쪽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 이쪽 일이 다시요. 70의 역사, 생육의 역사, 따라서 합시다. 열둘의 역사, 번성의 역사, 60만의 역사, 충만의 역사. 이쪽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이쪽 동네에 일어나지, 이쪽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이쪽에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쪽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맞지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여기도 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게 다르고 첫째 날, 둘째 날 다르고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했고. 아멘. 다양하지만 본질은 같은 거야.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일 다 있고, 어떨 때는 또 좋은 일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슬픈 일도 있고, 어떤 사람 막 사기당한 일도 있고, 어떤 놈이 말씀하기도 돈 천만 원 사기당, 밤잠 못 자 있지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도 우연이 없어. 하나도 이 세상에 일어난 일 중에 단 하나도 우연이 없어. 단 하나도 우연이 없고, 그 일이 이번 주에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진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왜 나한테는 이게 속상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걸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올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 뭐가 온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내가 볼 때 힘든 일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좋은 일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부셔서 여러분과 저를 막 부시고 와당탕 와당탕 하여. 아멘. 아유, 속이 뒤집어져. 나는 말이야 이번 못 살아 못 살아. 난 자살해서 죽어야 돼. 자살해서 죽어. 죽으려면 뒤져라. 죽어서 죽어. 죽기 뭘 죽어? 맨날 죽어. 황순엠. 황순에 맨날 죽는다 그래. 아이고 뭐 살아. 아이고 죽어. 근데 지금도 뻔뻔하게 잘 살아. 근데 아이고 죽어. 아이고 죽어. 근데 아이고. 근데요, 그러한 그 답답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쪽에 공사하고 있는 중이야. 너 아직 인간이 안 돼. 너 그 속에는 내가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너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부시다 보니까 우리에는 아픈 일도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속에 좌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지? 황순엠 알았지? 아이고 저 황순엠 저게 보통 나를 잘 씹는 게 아니에요. 나는 황순엠이, 아이고 내 황순엠을 못 이겨 못 이겨. 근데 나는 너를 못 이기지만 너도 하나님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하나님은 이길 사람이 없어. 선생 고개를 들라. 민크 코트를 입고 왔나? 아니구나. 한동호 장로님 잠바를 빌려봐서. 응? 그러니까 황선생 나한테 맨날 소리치지 마. 목사님 나는 왜 이런 일만 일어나. 아이고 죽게. 그래 소리하지 마. 오늘 이걸로 해답을 다 얻어. 여러분 다 이걸로 해답 얻어. 이 말씀 목사는 여러분이 가르칠 게 말씀밖에 없어. 말씀 듣고 총체적으로 여기서 상담도 다 이루어져야 돼. 주일날 설교 듣는 사람이 뭔 상담할 일이 또 있냐고. 이 설교를 통하여 전체가 다 여기에 다 치료, 회복, 여기 말씀 안에 이 예배가 총체적인 전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자꾸요 상담할 일이 생기고 물어볼 일이 많이 생기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나한테 뭐 상담하자 그러면 나는 안 만나, 사람 안 만나주고, 지금 뭐 내가 설교한 거 전부 인터넷에 다 올려놓고 인터넷 몇 번을 보시오, 나 그걸로 처방 내리려고.
내가 의사처럼 몇 번 뭐라고 뭐라고 하면 인터넷 몇 번 이렇게 처방전만 내리려고 전화로 그거 잘 듣고 그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보라고요. 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 보라고요.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모든 속에 일어나는 긍정적 내지는 부정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만들려고 그래. 좌정하려고 그래. 좌정. 믿습니까? 이에 대해서 아멘 해봐. 고개 끄덕끄덕 해봐. 아 해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그년한테 돈을 뜯겼구나. 아이고 그년이 내 돈 1,000만 원을 먹었어. 아이고 내 따라가서 그년을 죽이려고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 따라서 통하여 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못된 나를 고치려고나 못된 나를. 아멘. 내가 지난주부터 설교할 때 내가 손목에다가 이걸 끼고 있으니까 참 성도들이 이게 뭐냐고 궁금해가지고 막 집에 가서 토론해도 버렸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끼고 있는 게 저게 뭘까 저게 뭔가 신경통 낫는 거다 이게 뭘까 아이고 야 목사님 지 혼자 끼고 있냐 좋은 게 있으면 갖춰주지 이거지 이게요 황순애 이거 아니야 이거 뭐냐 황순애는요 또 다음 내일 또 쫓아와요 달라고 또 내가 가지는 꼴을 못 봐 달라고 또 와요 네. 이게 신경통이 아니고 이게 꼬무줄 신경통이 꼬무줄이요 신경통이 아니고 지난주에 평택 세종한교회 봉회하러 갔잖아 에? 그 교회가 지금 한국에서 출석이 한국의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 10대 교회 몇 대 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 내가 이제 전교도 바깥에 열심히 했는데 나도 지금 네, 나도 지금요 약 올랐어 약 올랐는데 우리 교회도 한국의 10대 교회 안에 가도록 내가 강력하게 우리 교회 목회하는데 내가 전력을 하려 그래 신방도 다니고 신방 한다니까 이 양반들이 참 무슨 뭐 커피 한 잔 가지고 이 양반들이 참나 커피 한 잔 못 해야 되나 아 커피가 아니라 참 그 감사한 것 만원 줘야 되니까 감사한 것 만원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우리 교회를 10만 명으로 끌어올리려고 10만 명 몇 명으로? 한 대면 합니다 목사님은 한 대면 합니다 목사님은 마음먹게 달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입을 열라 이게 입 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화살 표현하잖아요 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쪽 사람들은요 선포하는 대로 돼요 주소가 이쪽에 간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돼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좌정해봐 말하는 대로 돼버려요 한다 그러면 돼버려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요 내가 지금 10만 명을 한번 한국 우리 교회를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그 평촌 거기 세종교회 집회하러 갔더니 예, 설교 마치니까 목사님이 거기 당회장실에서 나하고 신학교 동기란 말이야 전 목사 야 설교 잘한다 설교한다 나 신학교 다닐 때 너 보니까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뭐 하나님 일한다 그래도 아 근데 진짜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한다 내가 놀랐다 놀라 그래 근데 니도 나를 멍청한 거 본 것처럼 나도 너를 멍청하게 봤어 니도 멍청한 놈이 말이야 이렇게 한다 어? 근데 그런 목사님도 아픔이 다 큰 거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든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속에 형상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이걸 하나 끼워줬어요 나한테 이걸 하나 끼워줬어요 그래서 한번 끼워줬는데 그러니까 난 이게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래 근데 뭐하다를 끼워 이걸 그랬더니 목사님 나한테 이거 끼워 있어봐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전 목사 성질머리 고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요 끼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24시간 잠잘 때도 끼고 계속 끼워야 돼 목욕할 때도 끼고 계속 끼워야 돼 이걸 빼는 일이 없어 끼고 있다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입으로 말에 실수를 한번 하면 말에 실수를 한번 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실수 한번 하거나 또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이걸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가지고 이걸 빼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 이제 옮겼어. 옮겼지?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누가 뭐 말하는데 또 열받아 이씨!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그래가지고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에 내가 몇 번 일로 옮겼는지를 생각하래. 그러면 이 가운데서 제일 많이 옮길 사람은 틀림없이 황순애미예요. 근데 황순애미한테 한 개 해줄게. 예, 그러면 저녁에 잠잘 때 이걸 몇 번 옮겼는지를 생각하면 20번 옮겼다. 내가 오늘 20번 실수를 한 거야. 말한 데 실수한 거야. 그러면 내일은 19번으로 몇 번으로? 내일은 19번 옮기는 숫자를 한 번씩 줄이는 거야. 하루에 하나씩.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말하는데 말에 온전하게 가자. 실수 없이 살자. 그래서 이거 생겨났대. 오죽히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했냐고.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 2만 명 끌어가는데 오죽히 말을 안 들으면 이 발상을 했냐고. 나도 우리 성도들 전부 만들어서 다 끼워줄 테니. 그래가지고 전부 열로 다 옮기던 나도 이거 만들 생각이야. 만들어서 다 끼워줄 생각이야. 우리가 한 주일을 살면서 어떤 일은 이해돼, 어떤 일은 전혀 이해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 쪽에서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은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밀어지기는. 그거는 나 쪽에서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나 쪽에서만 이해 안 되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 안에 넣고, 아멘. 넣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을 한번 불러봐요. 왜 나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고 아버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상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니?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 두 손 들고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손 내리시고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거냐. 병 불평 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그러면 안 돼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장 계신다는 게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긍휼경도 일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아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그러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나와 함께 함을 역경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다시 한번 모르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이 순간에 주님이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그러면 안 돼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아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그러지 말아요. 힘을 내,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 아멘. 할렐루야.